이게 아니래. A few moments later. 빨리. 됐어. 도로시 게임 중. 요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저스트 드로우입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벨 1.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물고기에게 친구 물고기를 그려주시면 되는 그런 게임. 그러니까 뭐냐면 눈치 있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야,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어? 무슨 말이지? 귀가 없으니까 들리지를 않지.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돼 있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친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헬멧을 그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번에는 노란 수염. 갈색 수염 이렇게 있고요. 한 친구가 울고 있는데 아마 수염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똑같이 수염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래. 잘 봐. 이 두 형들보다 내가 더 세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 두 형은 머리숱도 없어. 너도 내 머리숱도 그려줘. 잘 봐. 이제 울지 않아도 돼. 풍성풍성 최대한 많이 그려준다. 이렇게도 그려. 야, 이거 완벽했다. 진짜 저 정도면 부러워할 만한 수신데. 심심하게 그리라고? 그래야 통과가 되다 보네. 됐어? 아니 이 친구 소박하다. 아까 그 정도는 돼야지 오케이 아니야? 머리도 좀 심고 그래야지. 털 심는데 돈 많이 드는데 겨우 이렇게 이 얍실한 수염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좀 소박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입니다. X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여기 농구 골대에 아무것도 없어서 울고 있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을 그려주면 되겠지. 오케이! 덩크슛! 좋아요. 어? 잠깐 방금 그린 뭐야? 요시!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입혀 일단 잡아 일단 뭐라도 입혀 빨리 입혀 이거 입혀. 아니 이런 건 경고해주고 이거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래. A few moments later. 빨리 됐어. 요시. 야 근데 뭐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살인데. 하, 저 뭐야 저 뭐야. 이 게임 이럴 줄 몰랐지. 아 일단 눈갱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이 났나봐.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게 긴 사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촘촘하게 굿. 어, 사다리 타고 잘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닭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닭을 깨워야 되나. 해를 그리자. 이렇게 해를 동그랗게 해서 그만 일어나라 코키오. 오케이. 닭을 깨우는 그런 스테이지였습니다. 야, 이건 저도 눈이 평소에 나빠서 안경을 자주 쓰거든요. 정말 공감되는 상황이야. 어, 너무 불쌍해. 이 진짜 앞도 안 보이고 무조건 안경 알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짝짝이긴 한데 안경 알 그려줄고요. 자, 다음은 아래 해골이 묻혀있고 상자가 묻혀있는데 이걸 파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삽 같은 걸로 이렇게. 아 삽이야. 이게 이걸 삽으로 인정해준다고? 돈 꺼내기 성공. 자, 그리고 바퀴가 없다. 요번 건 바퀴가 없으니까 동그랗게 바퀴를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됐나? 간단하네. 자, 다음은 주전자가 계속 음료를 따르고 있는데 받칠 게 없어. 컵이 없으니까 컵을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컵을. 그렇지. 좋아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않냐? 포크지. 이거는 포크. 약간 삼지창 같은 느낌 있긴 한데 포크였습니다. 자, 고양이가 지금 나무 위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는데 막상 아래를 쳐다보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지.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에도 사다리 그릴까요? 이렇게? 고양이도 사다리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요. 발가락에서 벌레가 꼬이고 있는 거죠? 마치 짱구 아빠 신영만 씨를 연상시키는 발꼬락네. 양말 신기는 게 어때? 이렇게 신겨줍시다. 이렇게 해서 발냄새가 꽃으로 바뀐다고요? 그냥 이건 막아놓은 거잖아. 불쌍한 신발.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빙고 아니야? 동그랗게 여기다 그리면 되지. 아, 너무 쉬운데? 그냥 바로 빙고. 19번째 스테이지입니다. 형제인가? 친구인가? 아무튼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가? 갈라줄까? 아니었어. TV? 아니 TV도 그러면 TV 그려놓으면 싸울 거 아니야. 나는 이 채널 보고 싶은데 너는 만화 채널 보다라고 뭐 이러지 않을까? 일단 TV 그려보죠. 아 잠깐만, TV가 조금 많이 기울긴 했는데 제 그림 실력은 여기까지예요. 이해하세요. 아니 TV
하나 났다고 둘이서 이렇게 화해를 한다고? TV가 없어갖고 싸우고? 야 이거 뭐야? 피가 나고 있어.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머리가 없잖아. 머리를 그려주면서 하나? 됐나? 얼굴? 아 진짜 이게 산다고? 야 이거는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약간? 그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 그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는요 이제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절부절하고 있어. 요럴 때는 이제 내가 왕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왕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런 왕관에도 기쁜 거야? 그림 실력이 이까지 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어? 화상을 입었어. 새빨갛게 몸이 타버린 것 같은데 몇 도 화상이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냥 옷을 입혀도 된다고? 이미 이 정도면은 옷을 입힌다고 방도가 있을까? 입혀보죠. 아니 야 아니 내놓아. 아 잠깐만 가려주고 싶은데 한쪽씩밖에 안 가려줘. 마우스가 하나로서. 아 나 넘겨. 요시. 어머머머 세상에 머리 다 빠지겠다. 어떡해. 이때 이제 우산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이럴 땐 좀 부럽다. 저도 잘 못 그려서 바가지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아 이건 아니야? 우산 맞는데 제가 그린 우산이 인정이 안 되나 보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내 옆에다 우산 띄워놓고 그린다. 기다려봐. 진짜 제대로 그릴 거니까 꺼내 그려 일단. 잠깐만. 아니 아까랑 뭐가 다르지? 잠깐만. 어 잠깐 기다려봐. 100% 실패니 그만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어? 어? 집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문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문을 그려줘. 됐다. 자 그리고 25스테이지는요 눈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죄다 우네요. 죄다 울어요. 뭘 해줘야 될까? 목도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단추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모자? 모자가 없다고 운다고? 아니야 잠깐만 여러분 이 친구는 머리털을 그려주면 될 거야. 어? 풍성하게 우리 엄마가 가장 많이 하시던 파마머리. 자 아니야? 또 모자야? 그럼 진짜? 아니네? 모자 아니네? 아니잖아. 아닌가? 이건 모자라고 인식이 안 되나? 그림이 이상한데요. 근데 정답이었어. 자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뭐죠? 바나나를 줄까? 바나나를 그리자. 어 딱 근데 펜 색깔도 노란색인 건 보니까 이건 바나나야. 바나나입니다 이거 나름. 자 아 웃기기기 아 좋아요. 오 오마이갓. 빨리 봉합해줘. 징그러운 부분은 없애고. 아니, 그래 네가 만족하면 됐다. 뭐죠? 있을 거 다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는 뭐가 부족한 거지? 설마 너도 수염이 필요한 거니? 기다려봐 진짜 섬세하게 수염을 그려주도록 하겠다. 이거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 약간 마초 느낌? 됐지? 아 이거 아니라고요? 그냥 콧수염만 그려야 되나? 이거라고? 아 이거라고? 너도 소박한 친구구나. 자, 다음 아 이거는 무조건이죠. 이거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수염 그려야 되는 겁니다. 딱 색깔도 하얀색이야. 진짜 멋들어지게 그려주겠어. 아니 이게 클리어 하는 게 더 웃겨. 자 이번에는 새싹이 지금 땅에서 솟아난 것 같은데 물을 줘야 될까? 뭐 아니면 햇빛이 필요할까? 아 잠깐만 파란색 펜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무조건 물이네. 물을 그러면 흘러 어? 흘러 넘치게 주려고. 이건 뭐죠? 자 이번에 이게 뭐야? 네모를 그리면 되나? 그냥 선 있기? 이렇게? 이 게임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네요. 자 다음은요 양말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바지가 측은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짝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짝을 똑같이 걸려있는 거를 그려줄게요. 맞지? 양말에 짝이 필요했던 거지. 어? 이건 뭐죠? 원피스 이런 데 나올 법한? 이건 해골 그리는 거야. 옛날 때 해골 그릴 때 그런 거 있었어. 노래 아침 먹고 때 점심 먹고 때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오더라? 맞네. 자, 요번에는요 지금 해를 피하고 싶은데 등을 돌리고 있어도 너무 더운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집을 그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실내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싹 쐬는 거. 그러면 모자? 밀짚 모자 그려주자. 오케이. 다음 공사를 하고 싶은데 뭔가 지금 장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삽인가? 아 진짜 잘 그렸다. 와 오케이. 아니 공사가 1초 만에 마법의 삽인데? 자 다음은요 벌벌 떨고 있는 친구인데 원래 피부색 이런 건지 아니면 새파랗게 너무 추워서 질린 건지 모르겠지만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피워주는 게 어떨까? 일단 캠프파이어로 한번 해줄게요. 오! 아니 원래 피부 색깔이 이랬으면 아까 그 파란색은 뭐야? 전신 동상 입은 거 아니야? 아 이건 너무 쉽지 않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제일 위에 보통 뭐가 올라갑니까? 별이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아니야? 섬세하게 안 그려서 그럴 수도 있어. 아까 우산 보셨죠?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는 게임이야. 가끔 쓸데없이. 야 진짜 어이없다. 아니 꽉 채워서 별을 그려줬는데 걔는 인식을 안 하고 얘는 왜. 자 이번엔 어? 문이 2층에 있네? 계단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단을 평면 느낌으로 그리면 어떨까 싶은데. 아 오케이. 이건 너무 쉽다. 근데 너무 쉽게 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이제 패션 리더답게 똑같을 필요 없잖아? 반 양말이든지 이렇게 한쪽은 구두를 신기는 건 어떨까? 어!
막 된다고 이게? 아니 이게 되는 게 너무 웃겨. 아 요것도 맨날 뭐가 하나씩 없어. 자 이런 거는 좀 빨리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손 그리면 되고요. 아니 왜 꼭 하나씩 없는 건데? 아 잠깐만 센즈 그릴까? 센즈? 센즈 보고 그려야겠어. 이거지. 아래부터 하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 뭐 뭔데? 아니 눈하고 코 입은 그리게 해줘야지. 이번에는 드라큘라가 지금 뒤에서 나타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그림새인데 어떻게 해야지 드라큘라를 쫓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왔거든요. 마늘 아니면 뭐 십자가 태양을 그려야 되나? 빛받으면은 가루가 돼서 막 사라져 없어지잖아. 그러면 태양을 그리자. 태양을 요렇게 요런 태양. 이제 이 드라큘라 이런 이런 친구들이 오 그지 그지 가루가 돼서 한 번에 없어져 버렸어. 오 살았다. 자 다음은요 지금 망원경으로 뭔가 밖에 뭔가를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 망원경 괜히 샀나? 요런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인데 달을 그려줄까요? 별 달 다 그리면 될 것 같아. 달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은요 세모 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지금 뭐 시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닐까? 오 아니네. 아까처럼 도형 빈 거 채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뭐지? 세모를 계속 그릴까? 좀 크게? 아 세모를 좀 크게 그리면 되는 거였네. 아니 뭐 자꾸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없어. 아니 자 다음 쾌한 얼굴을 한 친구가 키보드를 잡고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는데 앞에 화면이 없습니다. 아마 컴퓨터를 그리는 게 아닐까? 아 머리카락을 그리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머리카락도 좀 그려주고 머리라도 많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 아니야? 커피를 그릴까?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커피를 한 잔 그려주자.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핫커피. 아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다. 커피를 그려주니까 에너지 업하셨어. 이번에 이제 골키퍼가 골대 앞에서 몸을 확 던졌는데 아무래도 공을 맞고 있는 느낌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뭐야? 아 이쪽에다 그리면 안 되네. 이쪽에다 그렸어야 돼. 공을 못 막은 느낌으로. 자 이번에는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마우스밖에 없어요. 지금 키보드를 그려줘야 암호를 입력할 수 있겠죠. 어? 네모만 그렸는데 통과시켜주는 건 또 뭐야? 아까는 우산을 그따위로 그렸다고 통과 안 시켜주더니만 이상한 게임이죠. 앞에 뭔가 바위인가 산인가? 잔뜩 막혀있어요. 뭔가를 눌러야 될 것 같아. 버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모를 그리고 누르는 버튼. 왜? 이건 아니야. 너무 그림 실력이 안 좋은데 자세하게 그리려고 괜히 그랬나? 어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어? 어? 아니 대체 기준이 뭐야? 이상한 데서 깐깐하고 이상한 데서 아무튼 이상했어.